자, 가격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조건은 뒤에 인코 텀즈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매매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되는 인코 텀즈 상에 있어서 의무 관계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가격 조건을 책정을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인코텀즈를 보면서 그 각각의 규칙 하에서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무관계, 특히 이제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기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셀러가 지켜야 되는 의무 10개,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 10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가격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협상을 할때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 뭔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는 인코텀즈에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상의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는 단가와 관련되어서 가격 조건이라 불러요. 하지만 이제 그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소송이라든지 중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도 규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하고 인도와 관련되어지는 점유권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도는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점유이탈, 점유이전, 점유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소유권은 법적으로 완전하게 나 자신의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점유가 이전되었다 할 때는 함부로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다른 개념이에요. 점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품에 물건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넘겨주는 거. 그래서 내 품에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단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넘겨줬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어요.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서는 당의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권리와 관련되어지는 증빙 서류,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 급부인, 금전적인 대차 결제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게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소유권까지 넘어왔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소유권의 이전 절차하고 점유권의 이전 절차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역하고 관련되어서는 이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당의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들이 이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대금 결제가 선불로 이루어졌느냐,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넘겨줬다, 즉, 인도했다, 이 자체만으로 해서 바이어가 물품을 함부로 제3자에게 그 대가성 급부를 갖고 판매를 할수 있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볼수 없어요. 그래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단가 표시하는 방법인 인코텀즈를 사용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은 별개로 생각하고 점유가 이전되었는지 이전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서류와 관련되어진 부분 때문에 별도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코텀즈 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인코텀즈는 인도를 다루는, 점유 이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원가, 그 원가가 어떻게 구성된다는 것은 셀러가 얼마만큼 일을 해줘야 되고, 바이어가 어느 지점부터 자기 자신이 물품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의무가 발생되느냐, 이와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의 가격하고 관련되어지는 이 단가를 설정을 할때 인코텀즈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이 화폐 단위의 차이점, 각국 간에 있어서 화폐 단위의 차이점 때문에 이 표시 통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기업,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원화로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서로 자국 통화가 편해요. 그리고 기준 통화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 표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3국 통화이지만 달러를 우리가 기준 통화로 해서 국제 간의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 게, 달러를 미국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달러 쓰는 나라 상당히 많죠. 호주도 달러 쓰고, 뉴질랜드도 달러 씁니다. 캐나다도 달러 쓰고, 대만도 화폐 개혁에서 달러를 쓰고 있죠. 대만 달러에 달러를 쓰고 있어요. 홍콩도 달러를 써요. 홍콩 달러. 그냥 단순하게 달러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나라 달러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환율 차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국가 그 코드 값까지 넣어서 달러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US 달러인지, 그 다음에 뭐 홍콩 달러인지, HK 달러인지, 뭐 캐나다 달러인지, CAD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화 쓰는 거 아시죠? 당연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 쓰고 중국은 위안화 쓰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바트를 씁니다. 바트를 쓰고. 이 나라별로 파운드 쓰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 쓰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화폐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단위 표시를. 특히 달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 달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홍콩 달러 1달러하고 US 달러 1달러는 우리나라 환율로 표시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US 달러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특정한 국가와 거래를 할 때는 그 나라 상인들이 사용하는 또 달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더 확인사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USD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계약서, 송장, 그 다음에 나중에 신용장이 나오면 신용장 상에 있어서의 화폐 단위는 전부 다 동일한 화폐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제 인코텀즈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가격 조건화와 관련되어진 일반적인 내용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인코텀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며, 인코텀즈를 배우게 되면 원가 산정하는 원칙도 다 알게 돼요. 재정 원가의 마진, 포장 비용, 그 다음에 수출 통관 비용, 그 다음에 수출국 육상 운송 비용, 해상 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 수입국 내 육상 운임, 수입 통관 수수료 관세, 이런 것들 모든 비용 산정한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약서 상에 표시되어지는 인코텀즈 상의 표시 상에 있어서의 그 규칙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 관계도 달라지고, 위험의 이전하고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도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현행 인코텀즈는 2011년 1월 1일자부터 사용되고 있고, 그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11개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인코텀즈 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더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는 보드에서도 발생되어지는 비용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선박회사에서 물품의 종류마다 추가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요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때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개한개 용어들을 다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 뭐 우리말로 기억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잉글리시와 관련되어지는, 그리고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용어들은 전부 다 어느 나라가 이제 다 영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 각각의 용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발음,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고, 그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